네, 안녕하세요. 홍짐TV 홍승준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랫풀다운 할때 필요한 무릎거리를 무릎 높이보다 살짝 위에, 이 정도 위치에 이렇게 무릎거리를 세팅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거리 패드 부분이 손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무릎 보호대 요거를 이렇게 감싸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원형 효도의자 뭐 이런 게 집에 있어서 요거를 지금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손잡이 역할을 할 딥스바를 이 J컵 연결한 이 바로 위에다가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이렇게. 그리고 케이블을 활용해서 쓸요 비너를 저는 지금 길이상 4개 정도 꼽으니까 딱 세팅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너를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두었고, 중량을 실기 위해서 이렇게 발목 스트랩을 양발에 연결하고, 비너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럼 세팅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물은 필요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세팅이 되고, 이제 발목에 체결하고 운동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블럭의 무게를 5kg 가볍게 세팅을 한 다음 케이블을 쭉 당겨서 발목에 착용을 해주세요. 착용이 끝나면은 원하는 무게로 다시 세팅하고 의자에 앉아서 딥스바에 편안하게 손을 올려놓고 다리를 올려줍니다. 레그 익스텐션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운동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전용 머신에 나온 레그 익스텐션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레그 익스텐션을 집에서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으로도 해봤는데 충분히 자극이 잘 들어갔고, 발목이 조금 아플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보호대를 발목에 착용하고 진행하시면 발목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시티드 레그컬과 라잉 레그컬에 대해서 영상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